누노 마음학 강설 144강입니다. 제12권 안연 9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군숙 여조 인구는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겠는가? 풍족하겠는가? 예,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애공이 문어 유약왈 연기 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유학이 대활, 합철호 신이 있고, 왈, 이도 오유 부족이여니, 여지하 기 철야리오. 대활, 백성이 족이면 군숙 여 부족이며, 백성이 부족이면 군숙 여족 일이 있고, 노나라 애공이 문어 유약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예, 노나라 애공은 공자님 말년의 그 제후이고요. 유약은 공자님 제자지요. 공자님 제자 가운데 공자님을 가장 닮았다 해서 공자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유약을 공자의 후계자 같이 이렇게 모시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증자가 반대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논어에 있습니다. 그만큼 공자님을 많이 닮았고 또 인품도 뛰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유약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연기 용 부족하니 예, 연기 해년자 굶지를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연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올해 해 흉년이 들어서 용 부족이거늘 씀이 부족하거늘 그러니까 국가 살림을 쓰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지하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약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합 어찌 아니할 합 어찌 철법 이 철자는 거둘 철자인데요. 예, 조세제에 대해서 철법이라는 겁니다. 철법을 어찌 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철이라는 건 조세 제조인데 3년의 어떤 평균을 잡아가지고 10분의 1을 거둬들이는 거죠. 사실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지. 왜냐하면 흉년이 들면은 10분의 1을 3년 평균의 10분의 1을 거두면 너무 많이 거둔 거고 또 아주 대풍이 들었는데 10분의 1을 거두면 평균의 10분을 거두면 적게 거둬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철법이란 건 우리의 그 세금 제도에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죠. 저희들 지금 그 제도에서 부가가치세 10%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왈, 이도 오유 부족이여니 여지하 기 철야리오. 10분의 1을 쓰는 것도 거두는 것도 내가 오히려 부족하거늘 지금 나라가 그 재용이 부족하거늘 어찌하여 여지하 어찌하여 그 10분의 1 철법을 쓰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대왈 유약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백성이 족 백성이 넉넉하고 풍족하면 구숙 여 부족이며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며 족하지 못하며 또 백성이 부족하면 백성이 그 넉넉하지 못하면 군 숙여족이리요. 임군은 누구숙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겠습니까? 참 아주 그냥 직설적인 지적을 딱한 거죠. 네가 그렇게 씀이 부족하지만 백성들이 넉넉하면 그 국가는 넉넉한 것이고, 근데 백성들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혼자 임금이 풍족하게 쓴다고 해서 그게 나라가 풍족한 게 아니다. 뭐다? 국가 전체의 경제. 또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죠. 군숙 여족 지도자가 누구와 더불어 넉넉하겠는가? 지도자는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백성들이 넉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경제 원리, 조세 제도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가 사상 그 뭐라 해야 되나 중요하다.
그 얘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원리에서도 이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직접세 이것들이 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